친구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내용이 정말 친구가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수입니다. 모 씨의 되게 많은 사연을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다 가슴 아픈 사연이라 저희가 함부로 어떤 사연이 더 슬픈 사연이야, 더 아픈 사연이다라는 걸 정하지 못할 정도였더라고요. 그런 기준보다는 저희가 그냥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연은 한번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쯤에 학교 선배가 저한테 성관계를 맺자는 등 성에 대한 불쾌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신고하면 끝나겠거니 했는데 막상 이런 일이 있어 보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창피해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신고를 해서 저한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요거는 좀 심하네.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혼자 막막한 마음이겠는데. 나의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고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용기를 내어서 주위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 친한 선생님이나 담당 학교 담당 경찰관에게 신고나 상담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만약 처벌 가능한 대화나 말이 있다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왜 피해자가 창피함을 짊어져야 하는지, 이런 혼란을 겪어야 하는지, 왜 혼자 고민하고 침묵해야 하는지입니다.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텐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용기를 내서 침묵을 깨주셔야만 학교 폭력을 깰 수 있습니다.